여러분!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뭐 거의 동물원 원숭이맨 키로 부스 앞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방송을 또 켰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옆에서 무슨 롤 경기하고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목소리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이고 지종님 마음 고맙습니다. 여기서 근데 뭐 리액션 하네. 옆에 좀 조용히 시키자고? 야! 오늘 준비한 음식은 여러분 인천의 원조가 쫄면이라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자 이렇게 쫄면 초점 자바이 꼬마김밥 꼬김이죠? 근데 쫄면을 먹기 전에 제가 봤을 때 이걸 먼저 좀 면님 먹어야 되거든요. 이게 우동인데 테이블이 작아가지고 양 1회 부탁드리겠습니다. 호호! 우동님 저 지금 18시간 동안 굶었거든요. 인천에 지금 1인 미디어 대전이라고 행사하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저랑 뭐 사진 찍고 뭐 악수하고 제 번호 따고 고객님 아, 우동 안 불었어요. 맛있어요. 이제부터 계속 여기서 방송하자고요. 근데 옛날에 제가 진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강서구 살 때 거기 1층 상가 자리들이 막 났었어. 진짜 제가 거기다 통유리 해가지고 거기서 먹방하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제 뭐한 새끼 이러면서 보고 구독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려고 했는데 떡볶이도 찌롱 냠 좀 매워. 핵, 핵. 향 부서지겠네? 아니요, 부서지진 않아요.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상이 아니고 콜라박스 이거 뒤집어 놓은 거라 예, 부서지진 않습니다. 이런 김밥은 이 떡볶이 국물에다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냠. 아, 김밥에 깻잎 들어갔어. 아! 형 되게 영화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먹방 유튜버 같아? ASMR 빵 맛있다. 쫄면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이야 무슨 뇌가 있네. 아 깻잎 좀 깻잎 지구상에서 멸종해 그냥. 깻잎 싫어. 우동을 잠시 내려놓고 좀 이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한상 차림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근데 소리는 잘 들려요? 실시간으로 앞에서 보는데 애들 얼굴 너무 작아요. 멀리 있으니까 작죠 당연히. 맛있다. ASMR 아, 아니 이거만 깻잎이 없어. 그래서 보시면은 깻잎 없는 것만 다 먹었죠. 아 근데 맛있긴 해. 왜냐면 지금 오늘 여기 온다고 이제 여러분들 실물로 몇 명 또 볼 거 아니야. 또 다이어트 좀 했죠 이틀 동안. 냠. 아까 대기실에서도 이제 뭐 먹고 드릴까요 막 했는데 아 조금만 진짜로. 혹시 실제로 오신 분들 중에 현장에서 후원하실 분들 만약에 계시다면은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. 운영 참모국에서 안내드립니다. 잠시 후 1시에 아프리카 부스에서 에드버님 라이브 진행 예정이며 네? 깻잎 싫어! 어, 한번 깻잎이랑 친해져 볼까요, 이제? 깻잎 맛있네. 이거 맛있어. 어, 매워. 헤엑, 헤엑. 쫄면 좀 맵네. 근데 여러분 진짜 쫄면이나 원조가 인천이라는 거 원래 다들 알고 계셨어요?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. 그렇대요. 인천이 쫄면의 원조예요. 뭐 에이 설마야. 개 맞으실래요?
왜 이렇게 맵지? 아, 몰카 아니야 이거? 영화에 나온 유튜버 같다고? 화살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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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거 내가 끝내고 싶을 때 그냥 끝내면 돼요. 아무도 없는 거 아니냐고? 거의 그 급이긴 한데 빵. 마요네즈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, 쫄면에? 어, 진짜 맛있겠다. 원래는 지금 이 붓을 밖으로 소리가 송출이 싹 잘 돼야 되는데 이 시스템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밖으로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제가 이렇게 크게 매기하면 소리가 들릴 거예요. 근데 왜 이 형은 안 늙지? 너는 왜 늙어? 이런 XX 새끼를 봤나? 야 이 XX놈아! 어? 염색했어요! 와,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야. 자, 염색한 거 알아보신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혹시? 오셨으면 제가 상품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오프라인 행사에서 트름하는 건 좀 아니겠죠? 좀 조용해졌네? 게임 대회 끝났나? 어? 트름 현장 반응? 몇 분은 이제? 뭐 이러시고 몇 분은 이런 분들 있고. 아, 근데 이런 데 오면은 전 좋죠. 행사 뭐 팬분들도 보고 이제 살짝 알아보신 분 사진도 찍어드리고. 저기 혹시 그 UCC 하시는 분 아니세요? 예! 부산도 행사 있으면 오실 거예요? 작년에 부산에서 했어. 아이고 유준호님 안녕하세요. 저는 왜 못 갔나요? 너 초대 안 했어 아무도. 시발놈이. 혹시 칫솔 있으신 분 양심하게 현실 돈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로 이렇게 돈 구겨가지고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제가 받겠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밥 잘 안 넘어가죠? 네, 잘 넘어가는데 지금 상다리를 뒤집어엎고 싶어서 그러지 잘 넘어가긴 해요. 아니 여기서 출방을 하면 그것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. 방종화 잡고 저 이제 나가서 찾아오신 지금 한 여기 부스 앞에 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220명 정도 계시거든요. 분들 이제 나가가지고 좀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사인도 좀 해주고. 아무튼 오늘 이런 기회에 흔치 않은 기회인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